다들 밥 먹었어요? 저는 아침에 포케 먹고 그리고 열심히 뛰고 그러고 이제 생방송 M카운트다운 하러 가고 있는데, 아 사실 이걸 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쇼챔피언에서 1등을 했어요. 샤이니가 하드로.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말을 좀 하고 싶었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진짜 이 15년 말로 하기 좀 그렇지만 16년 차인데 또 이렇게 지금까지 사랑을 받으셨다는 게 너무너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머리를 제가 못 말리고 와가지고 아주 지금 축축한데, 근데 날씨가 좋아서 금방 말. 죄송해요. 제가 잠깐 뭐가 신호가 와이파이가 근처에서 잡혔어요. 잠깐 끊겼네. 오늘 M 카운트다운 이제 생방송 하는데 샤이니 1위 후보라 그랬나요? 몰라요? 아직 몰라요? 모르는구나. 아무튼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하드 만약에 1위 오면 투표해줬으면 좋겠다. 안 해줘도 돼요. 근데 해주면 좋지. 그걸 마다할 사람 있겠어? 우리 멤버 중에? 오랜만에 활동한 것만큼 되게 의미가 남다른 것 같네. 제가 사실 그 포케를 먹었는데 그게 이제 뭐 배가 참 잘 안 차요. 그래서 지금 배가 고파요. 이따가 준비하면서 뭐 좀 먹어야겠는데, 음식 혹시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먹을 거 추천. 고기 좋다. 고기 먹을게요. 고기 단백질 소금빵 소고기. 음악방송 대기실에서 먹을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식, 중식, 그리고 양식, 한식, 뭐 아시안, 요 중에 한번 골라주세요. 명륜 진사갈비. 그런 거 좋네. 이렇게 정확히 아주 좋은 추천 한번 참고할게요. 명륜 진사갈비. 아까 그 뭐지? 샤이니 인간극장 조금 반 정도 봤는데, 그 제가 사실 조금 미루다가 못 보고 있었어요. 요즘 배워야 될 안무들이 좀 많아가지고 뭐 핑계지만, 그래서 조금 미루다가 아까 이제 조금 유산소 했는데 그때 좀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이어폰 끼고 보는데 나도 모르게 소리 나서 웃는 거예요. 막 그래서 깜짝 놀라고 너무 웃겨가지고. 인간극장 너무 재밌더라. 막 숙소 생활, 그리고 막 약간 몰랐는데 삼자로 샤이니를 바라보니까요 약간 우리가 조금씩 돌아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돌아있는 줄 몰랐고, 내 말투가 유난히 거기 인간극장에서 말투가 너무 애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발음과 좀
낮은 톤으로 나이에 걸맞는 이제 말투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아, 숙소생활 빈말이었냐고요? 아니요, 빈말 아니고 뭐 해보면 재밌겠다 생각은 했는데 사실 방송 컨셉이었어서 이거는 이제 제가 주어진 이제 주제를 멤버들한테 이제 그 뭐지? 그 뭐야? 갖고 온 저의 이제 그 사항? 그래가지고 이제 멤버들한테 숙소생활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하는 게 제 컨셉이었고 멤버들마다 이제 각자의 이제 컨셉이 있었는데 아니 방송국에서 숙소를 잡아주는 거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했던 말도 있고 저녁하고 나서 했던 말도 있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토대로 해봤는데 아마 기회가 되면 뭐 숙소 생활까지는 한번 해보고 싶다고 집을 구하는 건 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외에 우리가 공연을 하거나 좋은 기회가 있으면 뭐 하루 이틀 펜션이나 뭐 호텔 같은 데서 같이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담아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또 재밌지 않을까? 우리의 약간 돌아있는 또 오프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따 10분 뒤에 문명특급 2편 돌아. 그리고 10분 뒤에 문명특급 2편 나온대요. 저 1편 보고 전 당연히 2편까지 다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냥 정신없이 끝나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되게 재밌는 왜 나 이렇게 라이브만 하면 뭐가 올라오는 거야. 팬들이 또 갈 거 아니야. 내가 타이밍을 잘못 맞추네. 라이브가 먼저 해주실 거야. 그 어때요? 저희 그리고 그 챌린지도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멤버들하고 이제 열심히 한번 요새 약간 트렌드에 맞는 릴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영상들도 많이 준비했고 하고 그랬어요. 합숙생활 혹시 제가 또는 우리 샤이니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 거 그런 거 있으면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보고 또 저희가 한번 참고해 볼게요. 나랑 살자. 너가 누구야? 너가 누군데 나랑 살려고 하는 거니? Who are you? 아! 호시군이랑 어떻게 친구 됐어요? 호시라는 친구가 이거 제가 그... 이렇게 마음대로 얘기해도 되나? 순영이죠? 그... 저희 사촌 이제 저희 이모부의 친구분의 아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데뷔 저희가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그 호시라는 친구가 사인도 받고 아 막 이런 친구가 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걔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가 세븐틴으로 데뷔하고 그러면서 저도 되게 듣고 우와 되게 신기하다 나랑 가까운 어떻게 보면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데뷔한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막 되게 뭔가 묘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물론 뭔가 뭐랄까 기회가 막 딱히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친해질 기회 물론 뭔가 여유가 있고 마주치고 그랬으면 조금 인사라도 더 했을 텐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가 마침 샵이 저희 샵이랑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희 헤어 해주는 아마 우리 팬분들이 잘 아는 임정호 헤어 원장님이 대표님이죠. 이제 대표님이에요. 대표님 그 이제 정호 형이 뭐 호시가 막 되게 너 많이 응원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해줘가지고 아 저도 호시 너무 좋다 춤 너무 잘 추고 잘 보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밥 한번 꼭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사람을 누군가를 통해서 서로 안부를 주고 봤다가 이번에 콘서트를 또 샤이니 걸 보러 와줬었어요. 그래서 고맙게도 그때 이제 대기실에서 처음으로 막 눈 마주 보고 인사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기회 되면 우리 꼭 같이 밥 먹어요 막 이러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자연스레 번호를 제가 이제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친해지었다
함께 이제 아직 사실 밥을 먹고 그러지는 못했지만 제가 꼭 맛있는 거 사주려고요. 애님들이 맛있는 걸 사주시고 막 그랬던 적이 많아요. 많다기보다 좀 있어요, 종종. 그러니까 내가 또 선배잖아요. 샤이니의 막내지만 또 다른 분들한테 또 형이자 선배란 말이죠. 또 멋지게 한 턱 내야죠. 아, 킬링 보이스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제가 맞아요. 킬링 보이스 너무 나가고 싶어요. 샤이니랑 함께 이제 우리가 사실 멤버들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는데 그 킬링 보이스가 저희의 이제 그런 곡들이나 이런 것들을 편곡해서 라이브를 이제 부르고 하는데 사실 그걸 너무 멤버들이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잘 해보자 라는 얘기까지 이제 오고 갔는데 진짜 사실은 저희가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이걸 도저히 노래를 소화를 할 시간이 없다. 연습할 시간도 없고 잠을 못 자니까 목 상태도 많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미루게 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하고는 싶은데 마음속에 너무 깊게 있는데 좀 잘 하고 싶어서 그렇게 멤버들하고 잘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마 머지않은 미래에 킬링 보이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얘가 가방 기범이 형이 선물로 줬어요. 기범이 형이 이제 행사에서 어찌어찌 해서 좋은 이런 예쁜 가방 코스 가방을 받았는데 그 뭐지? 핑크색과 이제 흰색 이렇게 나머지 이게 주고 그렇게 두 개가 남아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형 나 핑크색 한번 갖고 싶다 나 핑크색 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형이 그래 핑크색? 그래서 흰색이 너 낫지 않겠어? 아니야 형 핑크색 요새 너무 이쁘던데? 핑크색 메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형이 와서 흰색 가방을 주더라고요. 뭔가 내가 핑크색 가방을 계속 얘기하니까 핑크색 가방 주기 싫어졌다면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덧붙여서 사실은 흰색 가방 작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형이 핑크 가방을 가져갔고 물론 이제 주는 사람 마음이지 난 뭐 주는 대로 받아야지 감사하게 이렇게 감사하게 또 가방을 받아서 또 저의 이제 가방이 되었는데 잘 메고 다녀요. 요새 네 가방도 좀 제가 또 옷을 좀 많이 좋아하게 돼가지고 또 이런 모으는 재미가 있네요. 재밌다. 오 햇살 날씨가 너무 좋죠. 덥고 습하고 하지만 그래도 요새 비도 많이 오고 해서 해가 이렇게 뜨면 되게 맑고 쾌청하네요. 근데 조금 흐리네. 그래도 뭐 햇살을 받는 이 사람은 햇살을 좀 받아야 돼요. 비타민 D가 부족하니까 우린 늘. 아 도날드 덕 얘기해줄까요? 네 이거 너무 귀엽죠 도날드 덕. 이거 이제 공연장에선가 이제 선물로 받아가지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 고리가. 근데 가방에 달까 아니면 옷에 달까 하다가 그냥 옷에 달았어요. 뭔가 약간 킹 받으면서 귀여우면서 시선을 빼앗으면서도 뭔가 나쁘지도 않은 그런 저의 스타일이에요. 뭔가 이런 인형 귀엽죠. 이 친구의 포즈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야무지게 너무 귀엽죠. 쨍겨. 네 이거 제가 요새 막 자주 가방이나 바지에 자주 달고 다니는데 이거 팬분들이 많이 또 구매하셨다고 들었어요. 저랑 커플템이네. 한 네 가지 있던데. 네 가지 있어요? 미키마우스. 맞아. 뭐 저도 대충 봤는데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 전 이게 너무 귀여워요. 또 다음에는 사실 꽁이나 댕이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귀여울 것 같죠? 내가 데리고 다니는 내 아들, 딸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뭐 귀엽다는 이야기를 좀 물론 감사하게도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걸 좀 벗고 이제 멋짐과 카리스마 그리고 약간 어른스러움, 성숙함, 섹시함 이런 쪽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다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타 장난이고 저는 최대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의 저의 그냥 상태에 뭔가 꾸밈 없이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좀 뭐랄까 제 말투나 이런 게 톤도 높고 발음 자체가 어리게 좀 얘기를 해요. 그래도 점차점차 좀 발음 교정도 좀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발음 교정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밌다. 아, 그리고 그거 되게 핫하더라. 소년에서 남자로 돌아온 샤이니. 근데 제가 이제 멤버들이 왜 항상 우리는 소년에서 남자로 돌아오는 걸까? 왜 항상 소년이었을까? 돌아오면 남자고 또 다시 소년이 되고 이쯤 되면 한 14차 성징 아니냐?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사실 저는 샤이니의 그 청량함? 말로 형용하기 좀 어렵지만 샤이니만의 소년 굳이 따지면 소년스러운 게 가미가 돼 있는 무언가가 우리의 또 색깔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건 되게 굉장한 또 저는 되게 좋아하는 무기 우리 팀에. 그래서 제가 거기서도 인간극장에서도 아 나는 소년으로 남고 싶어라고 했는데 그냥 이제 뭐랄까 그게 이제 어려 보이는 그냥 소년 그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항상 늘 신선하고 새롭고 그런 에너지, 밝은 에너지, 젊은 에너지, 소년 같은 그 오묘한 매력 있잖아요. 소년과 어른 그 어디쯤에 있는 무언가가 되게 저는 매력적이라고 또 생각하거든요. 그런 느낌이 또 저는 그런 또 한때일 뿐일 거예요. 진짜 우리가 또 돌이켜보면 어느새 도저히 소년이라 부를 수 없는 상태에 뭐 몽타주가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 전까지 열심히 듣고 그걸 음미하면서 즐겨야죠. 그쵸? 소소소 샤이니와 ずっと 皆さんの前で 少年で いたいですね. 오늘 저희 이제 그거 업데이트 됐겠다. 문명 특급도 이제 2편 올라왔을 것 같고 M 카운트다운 이따가 한 6시인데 7시인가? 6시 시작. 6시 시작해요. 그러면은 한 우리가 한 7시쯤 나오려나? 7시 한 10분 15분 7시 10분 15분쯤 앵무새요 앵무새. 7시 15분쯤 10분 15분쯤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차가 막힐 걸 예상하셨나요? 제가? 네. 그래서 어제 30분 가고 오늘 1시간 정도. 아 그래요? 역시 완벽주의 우리 냉공의세요. 형 하드 챌린지 혹시 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준비해놔요. 원하신다면? 이거 뭔가 자신 있는 것 같은데 형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쉬운 안무는 없을 수도 있어. 진짜
냄금. 머리가 점점 마르고 있네. 이래서 굳이 말려서 나올 필요가 없어. 이동길에 다 마르니까. 어! 내 생일 특별한 계획 있나요? 글쎄요. 근데 진짜 신기하다. 내 생일이네 곧. 너무 잊고 살았어 생일이라는 걸. 근데 잠깐만, 내가 생일이 작년 생일에 내가 어떻게 보냈지? 아우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뭔가 잊고 사는 것. 머리 빠진다고? 아, 안 말리고 다니면 머리 빠진다고? 좀 빠져도 돼요. 머리숱이 좀 많아서. 아 이거 좀 또 망언이긴 하다. 죄송해요. 귀찮아서. 그리고 제가 또 그쵸, 머리 빠지죠. 잘 말리고 다니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제가 알아서 잘 할게요. 자신감 미쳤다. 두피는 꼭 말릴게요. 근데 이게 날씨가 좋으면 이 햇빛에 두피가 금방 말라요. 어때요 저의 무적의 논리, 기적의 논리. 최근에 피아노 연습도 좀 하고 있고 다시 뭐 새로운 안무들도 많이 배우고 있고. 아직 그 공지 안 올라왔죠 형? 아뭔 그치? 안 올라오는 건가 보다. 형 깜짝 깜짝 뭔가를 할 거예요. 태민아 아미고 불러줘. 내가 왜 아미고를 불러요? 얼음공주 같은 눈빛 말고 한 번쯤은 웃어도 봐요. 오금절이고 얼어붙어 콜 핫 베이비 아미고. 그녀보다 내가 미쳐 아미고. 이리 손에 안 잡혀 아미고. 용기 내 나는 피쳐 어떡해 어떡해. 그거 보고 있어. 아 지금 제가 이제 아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또 연습해볼까 하고 있는 곡이 있어요 건반으로. 그게 나윤건 선배님의 기대 아니면 나였으면 이런 노래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가 좋을까요? 아니면 팝송을 해야 되나? 해외 팬분들을 함께 생각해서. 뭐가 좋을까? 나였으면? 나였으면 그대 사랑하는 사람. 나였으면 수없이 많은 나를. 아우 힘들어. 나 기도해왔죠 푸르른 나무. 이렇게 안 높은데? 처럼. 한번 연습해볼게요. 둘 다 해달라고? 기대? 그거는 약간 꼬불꼬불거리는 부분이 많잖아요. 아이고야. 겁이 나 겁이 나. 목이 안 좋네. 겁이 나 강하지 못한 나. 너 없이 무엇도 안 나. 네 맘속에 너 하나만 안고 알고 살아온 나. 알잖아 너밖에 없는 날 알잖아. 네가 나의 하늘이 든 그날에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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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번 뭐가 됐던 연습 잘해서 불러볼게요. Still With You. Still With You 완전 명곡이지. 그 에릭 베넷의 Still With You 맞나? 그거 맞나? Close your eyes, go to sleep. Oh my love, all around, dream in peace. And your way, even though I'm still with you. Close your eyes, go to sleep. Oh my love. 기억이 잘 안 나. 뭔가 그래도 얼핏 기억하고 있네. 진짜 에릭 베넷 노래 좋은 거 많죠. 크리스티나 쿠리나라는 비터필이라는 노래를 최근에 되게 좋아해요. 진짜 너무 좋아해요. 그 절제미와 그 정말 그 농후한 느낌과 분위기와 그 무드, 뭔가 서사가 그려지고 뭔가 그렇다 해서 되게 뭔가 뭐랄까 시네마틱하면서 고급진, 뭔가 위스키 이런 게 고급진 느낌, 그런 게 되게 생각나는 노래인데 꼭 들어보세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루시퍼라고? 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마력은 루시퍼. 고마워요, 우리 노래를 좋아해 주시다니. 사실 나도 우리 노래 제일 좋아요. 최근에 그 호시가 그 In My Room 노래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기도 하면서 다시 한번 저도 오랜만에 들었는데 아 진짜 좋더라. 약간 In My Room이 에릭 베넷 노래와 좀 비슷한 감성의 노래인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뭔가 되게 잔잔하면서 그런 자장가 같은 노래 또 있죠. 조지의 Glimpse of Us라는 노래가 있는데 워낙에 좀 유명한 노래지만 그 노래도 진짜 좋아요. 그런 감성적인 이모셔널한 노래. 저는 인풋비어가지고 감성을 너무 좋아해요. 감성 뭔가 그냥 신나거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센치하거나 어느 뭔가 그런 구슬픔과 아름다움과 그런 뭔가 나를 다른 세상으로 빠져들게 하는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마지막 선물. 눈에 뜨기조차 싫었어. 그거 뭐지? 잠시만요. 안녕 한 거예요. 인마이로의 마지막 선물. 슬프지 않았어. 뭐더라? 아무튼 인마이룸도 좋아요. 인마이룸이란 마지막 선물이 두 개가 이어지는 내용이었었어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그래서 가사도 그런 개연성이 있고 그런 노래죠. 낯설기만 하니까 자꾸 왜 인마이룸이 생각하지? 생각나요. 늘 매일 찾다 지쳐서 널 잠시 잊어도. 뭐야, 질문 되게 재밌는 거 있는데? 그래비티. 이런 거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까요? 그래비티 대 세렐라이트. 뭐 이러면은 나는 세렐라이트.
세렐레트 노래 진짜 좋은데 우리가 한 번도 아직 못 보여줘서 너무 아쉽네. 보여주고 싶다. 그쵸 형? 멈출 수 없이 차올라 Oh, I can like a satellite 습관이 돼버린 듯해 밸런스 게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드 대 주스 있다 하드 저는 하드 이거는 이미 앨범을 준비할 때부터 하드였어요. 왜냐하면 정말 멤버들하고 잘 이야기를 나누고 계획적으로 잘 열심히 준비한 노래예요. 주스도 너무 좋은데 하드는 좀 뭐랄까 노림수가 있는 노래였다고 해야 될까? 어! 당신은 주스가 더 좋습니까? 도날드 덕 대 데이지? 차지뿔 나와종 사기한 대 사기 후 Don't call me please 하드가 더 전략적으로 좋은 곡이야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Want, move or criminal 라이키 재현 좋은 노래 많죠. 우리 노래 진짜 좋은 노래 많아. 감사하게도 너무 좋은 노래들 많이 받았어. 그래서 되게 좋아요. 뿌듯해요. 다섯 살 기범이 형 대 기범이 형 다섯 명? 다섯 살 기범이 형 대 다섯 명의 기범이 형이라고? 다섯 명이 기범이 형 다섯 살 기범이 형을 챙길 자신이 없어요. 근데 왠지 기범이 형 내가 다섯 살 때 모습을 사실 본 적은 없지만 하도 오래 봐서 이제 알 것만 같은 게 뭐냐면요 기범이 형은 똑 부러졌을 것 같아요. 다섯 살 애기들 중에서 유난히 좀 똑 부러지고 좀 애늙은이 같이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똑똑하고 야무지고 기범이 형은 그런 친구였을 것 같고 다섯 살의 민호 형 예를 들어 아 다섯 살의 민호 형 모든 어떤 이제 반려동물이나 아니면 사람이나 어릴 때 그 진짜 넘치는 에너지 있잖아요. 그 딱 정말 한 다섯 살부터 여덟 살까지 뭐 아홉 살까지 그 에너지 있단 말이에요. 그 미친 듯이 뿜뿜하는 와 그때 민호 형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미 폭발인데 그때면은 거의 주변에만 있어도 화상 입을 것 같은데 아우 이거 누가 이렇게 써주냐 여러분 엠카 생방송 투표 중요해요 조금씩이라도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해주셨네요. 왜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되게 중요하구나. 생방송 투표 되게 중요하대요. 몰랐는데 조금씩 여러분들께서 투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분이 해주셨어요. 엔카운트다운 Vote me Vote shiny please 맞나? 투표? 1위 후보가 방송이 시작하면 아 그래요? 근데 우리 1위부 아니면 어떡해. 아닐 수도 있어요. 김칫국 아우 이 세상에 김칫국을 마셨네. 반갑다. 그러면 이제 슬슬 나도 현장 이제 곧 도착할 것 같고요. 그거 보러 가요. 문명특급 그리고 보고 와서 이제 우리 방송
음악방송 M카운트다운 보면서 또 우리 만나고 또 만나고 그렇게 만나고 계속 만나고 합시다. 보트 포 샤이니 땡큐. I vote for Shine, thank you. 표모 후와이팅. 투표가 일본어로 뭐지? 일본어로 투표가 뭐예요, 형? 모르죠. 아씨, 나 진짜 글러 먹었다. 내가 돌려서 잘 얘기해 봐야겠다. 웬 카운트다운 때 유 음악 방금이데 샤이니가 출연しますけど もしかして皆さん 機会あればぜひ シャイニーのために なんか 1位になるように 助けてください 手伝ってください 応援してくださ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あざっす。 요 뭐야 요효우스를 아 토효 토효라고 하는구나 토 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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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토효 아자스 아자스 아자스, 요즘 보는 애니 추천해줘? 어, 나 애니 봤던 것 같은데? 아, 원펀맨 다시 봤어요. 그리고 또 뭐 봤지? 애니? 애니는 잘 안 봤네요, 최근에. 영화로 치면 스즈메 문단소? 그 다음에 원펀맨인 것 같아요. 1위 나루요니 토효스루 아리가또. 아리가또제이마스. 엘리멘탈 봤냐고? 그게 뭐지? 안 봤는데. 새로 나온 픽사 거. 어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사실 밀려 있어요. 뭔가 봐야 되는데 잘 보지 못했고 그냥 뭐지? 지나가면서 조금 보고 있는 거. 이렇게 집중해서는 제대로 못 봐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냥 뭐 씻을 때 잠깐 틀어놓으면서 보거나 이랬던 게 아퀴 드라마 그 2화 정도까지 봤어요. 저 또 스릴러 무서운 거 좋아하잖아요. 아 여름 되면 사실 공포 스릴러인데 난 너무 좋아요. 그 제가 공포 영화를 잘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느끼는 뭔가 스산함? 그런 공포감? 실제로 나한테 일어날 일은 아니니까 근데 뭔가 그런 되게 고자극 너무 재밌고 짜릿하고 난 좋아요 좋아요. 갑자기 공포영화 보고 싶네. 스릴러 보면서 간식은 뭐 먹어요? 저요? 저는 스테이크 레어요. 저 스테이크 픽 뚝뚝 떨어지는 거 먹어요. 어금니로 이렇게 잘근잘근 씹어먹어요. 근데 사실 공포영화나 이런 스릴러 못 보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뭐랄까 같이 보자고는 못하겠네요. 'Don't forget to lunch. 미스 샤이니 정말 여러분들 만나러 가고 싶네요. 인사하러 만나러 가야 하는데 말이죠. 아니야 절대 같이 볼 수 있어. 월드 투어 진짜 재밌게 활동하면서 여러분들 또 인사드리러 올게요. 아, 영화니까 또 이 부분만 얘기하고 어브로드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보진 못했는데 기회가 되면 꼭 볼 건데
거기 감독님께서 저를 되게 좋아 좋게 봐주셔가지고 저를 뭐랄까 오마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저라는 캐릭터를 보시고 영감을 받으시고 또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셨다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뿌듯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고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이름도 태민이에요. 그 출연 주인공 이름이 아무튼 얼른 여러분들 좀 쉬다가 우리 샤이니 무대 봐주세요. 재밌었어요. 기회가 되면 또 샤이니랑 놀러 올게요. 안녕. 어떻게 그냥 이렇게 가도 될지 모르겠네. 바이바이. 응? 바이바이.